매일 말씀 묵상.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곧 천사들이었죠. 영접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와 말씀 우리 신앙의 시작,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신앙은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쫓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 귀에 들려지고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직접 그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볼 수 있어 그분을 알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진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축복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